엠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자와 계란을 넣어서 만든 감자 샐러드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모닝빵에 넣어서 만들 건데요. 꼭 모닝빵뿐만 아니라 식빵 등 다양한 빵에 감자 샐러드를 듬뿍 넣어서 드시면 완전 꿀맛이에요. 그냥 감자 샐러드만 숟가락으로 푹푹 떠서 먹어도 너무나 맛있는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 만드는 법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껍질을 미리 벗긴 감자 두 개는 삶기 전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냄비에 감자를 모두 넣어주세요. 감자가 잠길 정도의 물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굵은 소금 반 스푼을 넣고 삶아줄 거예요. 감자를 으깨기 쉽게 푹 완전하게 익을 때까지 삶아주세요. 이렇게 보글보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약 15분 정도 삶아주세요. 다른 냄비에 계란을 모두 넣어주세요. 감자를 삶을 동안 계란도 삶아줄 거예요. 계란이 잠길 정도의 물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굵은 소금 반 스푼, 식초 한 스푼을 넣고 함께 15분간 삶아주세요. 15분간 삶아준 계란은 바로 건져내서 찬물에 식혀주세요. 이렇게 살짝 식혀준 다음에 껍질을 까주시면 돼요. 감자가 잘 익었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젓가락을 쿡 찔러 봤을 때 부드럽게 잘 들어가면 다 익은 거예요. 푹 삶아진 감자는 모두 건져내주세요. 감자는 이렇게 뜨거운 상태일 때 바로 으깨주세요. 아까 감자 삶고 남았던 물을 다시 끓여서 슬라이스 햄 3장을 넣고 약 10초 정도만 살짝 데쳐주세요. 모두 건져내주세요. 데친 햄은 찬물에 살짝 헹궈서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캔 옥수수는 이렇게 체에 받쳐놓고 끓인 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물기를 제거해서 준비해주세요. 껍질을 벗긴 계란은 이렇게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해주세요. 계란 흰자는 이렇게 잘게 다져주세요. 계란 노른자는 이렇게 감자 으깬 곳에 함께 놓고 이것도 으깨주세요. 당근 4분의 1개는 잘게 다져주세요.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한 4분의 1컵 분량의 피클도 잘게 다져주세요. 살짝 데쳐준 슬라이스 햄 3장도 잘게 다져주세요. 깬 감자와 노른자가 있는 볼에 계란 흰자도 넣어주시고요. 다진 당근, 다진 슬라이스 햄, 다진 피클, 소스까지 모두 넣어주세요. 여기에 마요네즈 4스푼, 머스터드 소스 반스푼, 설탕 1스푼,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이렇게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모든 재료를 다 섞어주시면 감자 샐러드 완성! 여기서 한번 맛을 보시고요. 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소금, 후추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모닝빵 또는 식빵에 감자 샐러드를 듬뿍 넣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요. 모닝빵은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잘라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쪽 부분은 연결이 되게끔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잘라준 모닝빵 안에 감자 샐러드를 듬뿍 넣어주세요. 완성된 샌드위치에는 이렇게 파슬리도 뿌려주세요.